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수익률 연 20에서 30%. 공장 지붕 있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공장 지붕을 가진 제조업체 사장님들 또는 물류업체 사장님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 많으시죠? 태양광 올려놓고 난 뒤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성공하는 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 태양광 한 바퀴 돌았을 때 발생되는 여기에서의 공장, 한 1300평 정도 위에 지붕 위에 올려놓은 태양광 발전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1년에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의 어떠한 발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냐? 네. 물 새는 거, 공장 실링. 네. 요렇게 지붕 자리. 그 다음에 요런 데서 물 새는 거. 네. 요런 거 방수 외에는 특별히 손볼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지금 2년째 태양광을 운영했는데요. 제가 요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640kW입니다. 요 공장 지붕에 현재 보여드리는 용량이 640kW. 이 640kW, 그 다음에 제가 대전 공장에 한 100kW짜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3kW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733kW의 어떤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1년에 2년 동안 제가 만 2년을 좀 넘겼는데요. 2년 동안 총 발전량. 네, 뭐한달한달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총 발전량을 보면은 얼마냐면은 100만 킬로와트, 1기가와트라고 하죠. 딱 100만 킬로와트. 발전 시간은 평균 한 3.7시간 나오더라고요. 하루 3.7시간, 365일 기준으로 3.7시간을 해가지고 100만 킬로와트. 그러면 100만 킬로와트면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공장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 REC라고 해가지고 부가적인 부분을 탄소 배출권하고 연계된 건데 정확한 그 용어는 아닙니다. 그게 해서 1kW 대, 예, 250원이 발생이 됩니다. 250원, 현재 2년째. 지난해는, 네, 조금 높았죠. 280원. 올해는 한 250원 정도 되는데, 1kW에 250원 곱하기 100만 kW 하면은, 예, 2억 5천. 전년도에는 2억 8천이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올해는 한 2억 5천 정도가 수익으로 잡힐 것 같고요. 태양광 지붕을 이렇게 제가 해놓고 다니면서 저는 가까운 지인이 해줘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아우 이제 알겠더라고요. 지붕하고 태양광 패널하고 간격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광 판넬하고 판넬 사이에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냉각이, 태양광 패널이 냉각이 잘 되어야지만은 이 발전 효율이 높아요. 근데 지붕에 다닥다닥 붙여놓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공사비 줄이려고. 예,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태양광 패널 위에 이렇게 볼트로 하는데 이게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뜰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올라와 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 패널 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시공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무슨 방법으로 빛내는거를 수리할 수 있겠어요? 다 뜯어내기 전에는. 그래서 반드시 태양광 패널을 공사를 하실 경우에는 천정을 높게 하고 패널과 패널 사이를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과 패널 사이를 띄우다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고 유리다 보니까 겨울에는 결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요, 패널 사이에. 그래서 지붕 틈틈으로 물이 결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고요. 태양광 패널 위에는 이렇게 생각외로 먼지가 여기는 공단이다 보니까 좀 많이 끼는데 비가 오면은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2년 지금 사용한 패널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수치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물청소를 하고 싶었는데 뭐 생각보다 물청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희는 태양광 패널 안에서 이렇게 밑에 들어와 가지고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패널 밑에 들어와 가지고 쉽게 네, 보수를 할 수가 있죠. 네. 올해도 저희가 여기에 공장 지붕이 30년 된 지붕입니다. 오래됐죠. 노후된 지붕이지만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좋은 거는 여름에 공장 안이 덜 덥다는 겁니다. 덜 더워요. 위에서 그늘막을 한번 쳐주니까 공장 안이 훨씬 덜 덥고요. 겨울에 뚝뚝 소리가 훨씬 적어졌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지붕 같은 경우에는 온도 팽창에 의해 가지고 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공장에 들어오면은. 근데 그 공장 소리가 훨씬 적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공장이 동이 이제 1300평 정도 위에 태양광 패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주차동에는 저희가 못 올렸고요. 주차장. 네. 이 앞에 기숙사동 옥상에다가 요렇게 한 45km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요거 포함해서 저희가 이 공장에 640km, 네, 태양광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